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면접 전형 합격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는 조은하 강사입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관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입니다. 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비용을 심사하고요.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이죠. 올해도 역시 대규모 채용을 앞두고 있어서요. 이 취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, 그리고 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, 자, 우선 채용 직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먼저 행정직과 심사직, 전산직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아무래도 심사직 쪽에 인원이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역시 올해 2019년 하반기 채용도요, 이 심사직에 조금 더 많은 인원,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. 채용 과정은 서류 심사와 필기 심사, 그리고 면접 심사를 거치면서 이제 합격자가 결정이 될 건데,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면접 단계이죠. 다대일 집중 면접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채용 공고에도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. 이 직무 역량, 그리고 조직에 잘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인가, 조직의 적합성, 그리고 인성 등등 다양한 요소들을 면접에서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. 특히 전산직에 지원하신 분들은 자바 코딩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해서 기술 면접을 따로 병행한다라고 공고에 명시되어 있었으니까 따로 한번 준비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든 면접을 앞두고 있든 어쨌든 채용 과정에서 꼭 필수적인 부분이 어떤 거예요? 바로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일입니다. 그런데 이 정보를 모을 때 가장 손쉽지만 정확하고 빠른 많은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? 그렇죠. 바로 기업의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탐색하는 일입니다. 물론 홈페이지만 탐색해가지고는 면접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100%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 정확한 여러 가지 공식적인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. 오늘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여러분들은 물론 홈페이지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다 봐주시면 너무 좋겠죠.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같이 주어진 시간이 좀 짧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볼순 없고요. 이것만은 좀 한번 꼭 짚어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라는 부분들만 제가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, 푸른색을 가진 메인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상단에 병원, 약국, 진료비부터 해서 쭉 기관 소개까지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요. 오늘 우리는 여기 끝에서부터 기관 소개부터 차근차근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